한국거래소와 경쟁할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67년간 지속되어온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리고 투자자들의 편의가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국내 최초로 대체거래소가 생긴다고요? 네,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ATS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ATS는 정규증권거래소의 주식매매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소를 뜻하는데요. 정규거래소와는 달리 상장심사나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없고 주식매매 체결만 담당하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는 각각 50여 곳, 200여 곳의 ATS가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설립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융투자협회와 대형 증권사들이 2019년 ATS 설립일을 만든 이후 본격적인 설립을 준비해왔고 최근 중소형 증권사 30여 곳으로부터 ATS 참여 의사 답변을 받으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 속에 시장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거래도 참여하시고 가상자산에도 투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 자본시장에도 대체거래소가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ATS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지분 구조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오늘 3분기 내로 금융당국에 예비 인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ATS 설립은 내년 하반기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1956년부터 67년간 이어져온 거래소의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쟁 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ATS 설립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거래시간 연장과 거래비용 감소, 새로운 종류의 호가 방식 등 다양한 매매 체결 서비스 등의 등장으로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ATS 설립을 위해서는 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선결 과제이고 향후 수익성 악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혹은 거래소의 수익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하루 거래량이 10조 원이 안 되는 날이 많았던 그런 점을 감안을 할 때 만약에 전체 거래량이 또다시 10조 원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거래소들의 수익성은 상당 부분 악화될 위험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ATS 설립일은 자본시장법상 점유율이 15%를 넘지 않은 선에서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